안녕하세요. 더트크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2023년. 네. 자, 팀토스. 팀토스. 자, 여기에. 케이저. 팀토스에 지금 와 있어요. 야, 자, 케이저. 케이저는 제가 좀 아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시잖아요. 네. 네.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브리스포트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아, 네. 또 하딘즈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별도 브랜드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듣기로는 케이저만의 어떤 독특한 펑션이 있다고. 있어요. 좀 이게 지금 뭐야, 그 빠르고. 네. 좀 정밀한. 네.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네. 이런 브랜드 처음 볼 겁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는 주로 머신닝 센터만 생산을. 네. 해요. 지금은 뭐 무기지만. 아, 머신닝 센터만. 자, 이 제품부터 한번 볼까요? 자, MF700. 지금 이거 무대 같은 경우에. 네, 오우. 네. 머신 센터예요? 자, 브랜드 이거 보세요. 케이저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사이드라인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여기 보면, 나름대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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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네요. 이야. 보면 얘는 약간 헤드스타일 굉장히 기네요. 그러니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여러 가지 타입들이 존재해요. 아하. 네. 여러 가지 스타일이 따라서.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B축과 C축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대만에서 나오는 이제 B축과 C축이 있네요. 네, 대만에서 나오는 장비들 중에 보면 이제 케이저 같은 게 거의 이제 옵션이라는 개념 없이. 네. 그 풀루. 풀루. 주로 이제 금형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아, 금형 쪽으로. 네. 그만큼 정밀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금형 쪽이라고 한다면. 네. 자, 여러분들 하이데나인입니다. 하이데나인. 이야, 이런 장비 좀 처음 하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컨트롤판에. 네. 이렇게 팔레트. 아. 체인지가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팔레트 체인지. 네. 아, 이게 연결돼 있는 거네. 옆에 기계랑 연결돼 있는. 네.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개가 팔레트가 있네요. 일곱 개. 아, 이게 이제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요. 아, 여덟 개구나. 여덟 개. 터치로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끔. 아, 터치였구나. 건들면 안 됩니다. 어, 야. 네, 나름 예쁜 것 같아요. 되게 현대적이네. 네, 자, 이제 그 옆에 이제 하나 컨트롤러. 자, 케이저 UX500이라는 모델인데. UX500이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자, 요런 식이네요. 요것도 지금 B축과 C축 제어로 5축을 구현했네요. 5축을. 아, 위에서 저렇게 또 뿌려주네. 재밌네. 위에서 이렇게 샤워식으로 뿌려주고. 그러게요. 아, 얘네 환하기인데. 야, 환하기인데 저 버튼이, 어우,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자, 케이저 비전 매니팩처.